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서 소리없이 날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날 알고 감싸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네 명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형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형. 자, 웬디 씨. 네. 세상에 남자가 네. 성규, 수근, 희철, 네. 상민 넷밖에 없어요. 네. 골라야 하는. 그렇지. 여기가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웬디야, 여기가 지금 네. 무인도야, 무인도. 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맞아. 웬디가 뽑은 우리 싱데렐라 내 MC 중에 한 명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성규. 야 잠깐만. 손을 이쪽으로 했지 너라고 얘기는 안 했어. 형도 있어. 야 성규 형이 있네. 왼쪽으로 하지. 이렇게 했잖아 지금. 이쪽은 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지금. 아 눈빛이 약간. 아 일로 갔어. 아, 아닌가? 자, 일단 5대5. 누구? 두 분 중에 누구? 자. 제가 정성규 선배님. 아. 네.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네. 제가 성규 선배인데 잘 몰라가지고 무인도 서로 알아가고 싶다고? 잘 피해가네. 잘 피해가네. 알려줄게요 내가. 이렇게 네 명의 멤버가 첫 번째 디지털 싱글곡이죠 행보 해피니스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2015년 응. 새롭게 가장 나이가 어린 아기아기한 매력이 가득한 멤버 아~ 예리가 합류하며 발표한 노래 아이스크림 케이크. 대박이라고 바로 이어서 고척돔에서 가장 좋은 노래 돔돔으로 대박이 빛납니다. 그리고 또 스톱이 많네. 계속 대박이 납니다. 자,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죠. 러시안 룰렛으로 월드 디지털 송차트 2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자, 러시안 룰렛 주세요. 발표한 또 루키로 레드벨벳은 대세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 싹쓸이는 물론이고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까지 차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기 여러분 가장 쉬운 게 개인기 보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없다 해도 돼요. 네. 네 개인기. 개인기 저는 춤을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슬기. 네. 음악 파이팅!
주세요. 한 팀이 된 걸 축하합니다. 경찰서까지 가야겠어요. 아니요. 제 심장을 너무 폭행해서. 우리 팀입니다. 와우. 와, 어떻게 표정이 싹 바뀌지? 네. 일단은 아니면 슬기양한테 선택할 수 있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럼 약간 매력을 보고 싶어요. 아, 우리가 또. 매력! 저희 팀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 발산 안 하는 거. 우리 여기는 자 성규상님. 어 나왔어. 아 또 뭐예요? 저는 이쪽 팀 가겠습니다. 저는 이쪽 팀 가겠습니다. 어디 간다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 우리 1인이 한번 가볼까요? 춤 말고 저는 사투리 준비했어요. 네? 사투리요? 사투리? 사투리? 오. 아 대구 소녀거든요. 오. 자 우리 사투리. 자 경상도 애교. 오빠야 내랑 팀 할래? 아! 오빠야 내랑 팀 할래? 아! 팀! 아 귀엽다. 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대구 여자분들이 되게 유연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개인기. 개인적으로 스트레칭 자랑은 대구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어,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아이린 씨 때문에? 네. 아, 유연해서? 유연해서. 한번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리 유연성? 유연성? 할게. 아, 어, 귀여워. 아플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찢어지지? 안 아파? 잠깐만, 이거 밑에 구멍 파놓고. 이거. 그냥 인형다리 아니야? 우와. 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까지 돼? 또 돼? 이거 다 되지 않아? 이거 되는 사람 또. 저요. 저도 됩니다. 어, 예리도? 반가워요. 네. 저는 옆으로 그러면. 우와. 아, 요즘 친구들은 다. 우와. 안 아파? 야. 안 아파요? 네. 잠깐, 이링 씨보다 더 잘하는데? 그럼 저도 앞으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이링이 앞으로도 돼요? 자, 이링이. 조심 조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와. 오빠 나랑 팀 할래. 오빠 나랑 팀 할래. 난 할래. 난 할래. 나도. 오 지금 예리도 개인기 보여준 거죠. 웬디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지, 뭐 할까? 팔씨름? 팔씨름? 우리 웬디 씨가 상대를 골라주세요. 저는... 누가 제일 만만한지. 아, 만만하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성규. 아, 죽겠는데? 너 힘이 없어 보여, 내가 봐도. 기본적으로 댄스 그룹들은 또... 제가 댄스 어렸을 때 복싱 좀 했는데. 아, 진짜요? 어, 해봐봐, 그거 저거 해봐봐. 이거 그 섀도우 포즈. 오! 진짜 했어 근데. 오야. 웬디가 더 잘하는데? 웬디가 더 잘하는데? 귀여워. 팔목 잡아주는 거야? 팔목 잡아줘야지. 일로 와봐, 성규 줄 나와봐. 웬디 일로 와봐. 아 저 왼손으로 할래. 저 오른손잡이는 왼손 있어요. 와 진짜? 그럼 오른. 나 왼손 안 해봤어. 와 너 질 수 있겠다 왼손을.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냥 왜 좀 지겠는데? 왜 좀 힘이 장난 아니네, 앤디가. 준비! 시작!
작! 아니 이거 내가 저 이겨야 되나 져야 되나? 에이. 아 진짜로 진짜로. 어 일부러 계속 손 잡고 싶어서 이거.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뭐야? 성규 너 왼손잡이 아니야? 이 녀석 왼손잡이 같은데? 아 왜 그래요? 힘 주세요. 아니 내가 이겨도 되는 건지 몰라. 이겨도 되는 거야. 어 아주 좋아 죽네요. 어 아주 좋아 죽네요. 아. 세네. 어떻게? 어 괜찮아. 어떻게? 어 괜찮아. 뭐한 짓이야? 우리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손톱 때문에. 왜 무슨 일인데 해봐봐. 네?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건데? 나도 잡으면 괜찮아. 나도 잡음 내. 진짜 잡음 내 씨. 꽉. 아니. 이 노래를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했어요? 있어요? 서울에다. 제가 이 노래로 처음 회사 들어올 때 오디션을 봤어요. 아~ 다들 뭔가 이렇게 오디션 볼 때 약간 상큼발랄할 거 부를 거 같은데 제가 워낙 막 R&B 소울 이런 노래도 좋아하고 해서 김건모 선배님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 스타일로 바꿔서 R&B 딱 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다른 노래 불러보라고. 다른 노래 불러보라고. 기껏 이 노래 준비해서 했더니 자 먼저 우리 웬디 씨부터 그럼 네.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디 씨 당연히 웬디야 서울의 달 키 네 키 올려주세요. 자 서울의 달 생각에 아 잘한다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아우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날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고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자, 점수는요? 94점을 받게 될 네. 웬디가 댄스 실력이시네요. 어? 정말 훌륭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93! 아, 아깝다. 약간 93점. 이게 기교가 많아서. 아, 이게 그 줄였다 강약 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어쨌거나 지금 첫 점수로 93점이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예. 저희도 전략적으로 이제 익스의 익스 선배님의 잘 부탁드립니다. 옛날 오랜만이다. 물어보고 싶어. 슬기 왜 이 곡? 이 노래를 엄청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대학 가요제를 틀어주셨어요. TV로. 아, 2005년. 네. 그거 보다가 완전히 그냥 꽂혀가지고. 이 노래? 네. 하루 종일 이거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아버님도 내가 봤을 때 한때는 가수의 꿈을 갖고 맞아요. 계셨어요. 맞죠? 네, 네. 예, 이게 맞아 정확해요. 네. 예. 야, 진짜 양념장. 아. 93점 동률은 아, 최소한 나와야 돼. 아, 이 노래 안다. 이 노래 알아. 뭔지 알아. 안녕하세요 그거죠?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야 이거 느낌 좋아 자 가자 안녕하세요
그저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라고. 나 이뻐요 이 기분이 좋아. 아싸 알딸딸한 게 뿅뿅 가네요. 몰라요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누가 맞을 수는 94점을 받게 될. 정말 훌륭해요. 아, 아깝다. 약간. 과연. 와! 웬디 씨 이거 좀 볼래요? 잠시만요. 이게 이거 좀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 감지기가 있다니까요. 아니라 왜 그걸 안 써요? 아니 웬디 씨는 노래 너무 잘했는데 멤버들이 아무것도 안 해. 봐 이게 동작 센스가 있어서 동작 센스가 있어서 이게 상민이 형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가사가 너무 와닿는다. 내가 박자 진짜 힘들겠다.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나가거든 뮤직 큐. 동작 찬스 할까?
이건 노래 집중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다 한다. 자 이제 집중 멋있게.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이게 확실히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되다 보다. 아 근데 역시 슬기 목소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두 번째요? 감사합니다. 뭐? 92점 정도면 아 우리 예리 씨가 한번 쓱 눌러줄 만하죠. 와 아, 예리. 쌍콤한 노래로. 아 쌍콤한 노래. 예리가 흥이 엄청 많거든요. 후 무슨 노래 하죠? 아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힘내라는 노래. 우리 예리 힘내. 저희 팀 좀 힘 좀 내라고. 아 봤어요 제가. 그래 어디 한번 힘내봐. 힘내. 힘내라고 말해줄래. 눈을 반짝여 내 일을 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오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낸 만큼 점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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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 한번 저 할까요? 어, 한번 싸. 네. 네. 파이팅. 성기 한번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계속 이겨야 되거든요. 아 성기로 받아들이겠네. 아니야. 점수 안 나. 점수 안 나올 것 같아서. 어. 어떤 노래인가요? 신나는 거 해야 잘 나오더라고. 나는 나비 할게요. 윤도현 선배님. 오. 야 윤도현 씨 거는 또 목청이 크기 때문에 이거 점수 잘 나오는데. 자 뮤직. 아 바꿔야겠다 노래. 아 아.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나는 아름다운 나비 말개.
아니야, 1인이가 가야 돼. 그럼 1인이가 가자. 1인이가 가야지. 발라드 가시겠죠? 뭐 또 댄스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1인은. 에이, 계속 댄스야. 아. 발라드 듣고 싶다. 네, 저는 트로트를 부르겠습니다. 오! 오, 트로트! 트로트도 해. 네, 서주경 선배님의 이제 당돌한 노래. 아, 아! 요거는 이제 92점 찍고 시작하는 노래예요. 맞아, 이거 기본. 따라라란. 이건 따라라따라라따라라. 기본적으로 네. 점수가. 자, 92점으로 시작합니다. 야, 우리 당돌하다, 우리 1인이.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은.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때는 그게 매력이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은 나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이게 굉장히 심하시네요. 보셨어요? 누구한테 지금 전화할 거예요? 소녀시대 저기 서현 선배님이요. 아, 서현 씨도 요즘에 음반 나와가지고. 서현 씨 바쁠 텐데. 네. Don't say no. 맞아요. 이번에 활동이 겹쳤어서 되게 잘 챙겨. 주셨거든요. 아, 서현. 과연 우리 지금도 잘 챙겨줄지 한번 봅시다. 그럼 노래를 뭘 할 거야? 우리가 노래를 정해야 돼. 그러면 서현 언니 그 노래 Don't Say No 조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럼. 와, 그럼 바로 부르겠네. 또 소녀시대 선배들이 또 잘 챙겨주시는구나. 네. 그렇죠. 아유. 애기들 예뻐하고 자, 우리가 다들. 지금 가신다. 야, 통화 연결은 되게 특이한데요? 네? 아, 아니야! 번호 다른 거 아니야! 언니 번호 바뀌었어. 야, 앤디가 재밌네. 아, 제가. 이 정도면은 탈락이죠. 그거 탈락해줘야죠. 네, 실적입니다. 예. 다른 사람. 자, 잠깐만.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돼야 된대. 맞다. 맞다. 여보세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앤디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아, 뭐해? Baby, don't say no! 언니, 사랑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언니, 짱!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미션이었거든요. 서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수근이에요, 수근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콘서트 연습, 밴드 연습하고 있어요. 아, 서현 씨가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에? 뭐라고요? 서현 씨 맞아요? 맞아요. 증거 하나만 대보세요. 증거를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 노래 불러드릴까요? 네, 노래 한번. Baby, don't say no. 믿어 여전히 내가 전부였던 너인 걸. Don't say no. 평소에 레드벨벳 동생들 그렇게 잘 챙겨주신다고 보면은 아주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동생들이죠.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이
근데 저희 지금 제 팀이 지고 있는데 진짜? 한 번만 화이팅 한 번만 크게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어 너는 화이팅! 아 착해 재현 씨! 재현 씨 시간 되면 한번 나와주세요. 아 싫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말고요. 아 장난이에요 나중에 불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연습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언니. 자 14초. 화이팅! 네. 야. 먼저 할 기회 드릴게요. 우리가 쿵치쿵치쿵치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네. 박현민의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게 뭐죠? 샤방샤방 샤방샤방 샤방샤방? 네. 우리 네 명이서 그러면 샤방샤방 떼창으로 잡듯 드립니다. 하늘의 스피커 신데렐라의 레드벨벳 스타스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저희도 샤방샤방 하겠습니다. 됐어! 샤방샤방 해봐. 말이 된다고 이게? 와. 아, 내가 목소리 최대한 세게 했잖아. 네, 뭐 나오세요. 우리 나와서 뭐 최대한 그거 합시다. 짠자자가자 짠자자 짠자자가자 짠자자 설명할까? 11년간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다른 아가씨가 승강이라 그거 알아? 그 노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귀여워. 아, 그럼 모른다는 얘기네. 다 그냥 다 같이 자 티얼즈 갈게요. 자 오늘 여기서 모든 거 선대 승리합니다. 야 승부를 보네. 자, 함께 하시는 거 채널A 신데렐라의 안에서 함께 합니다. 즐거운 함께 하시고요. 자, 2부 DJ 1위를 뵙고 함께 합니다. 즐거우셨으세요. 1, 2, 3, 4. 너와
야. 근데 우리는 정말 실력이었어. 그렇죠. 뭐, 네. 우리는 뭐야? 저희는 실력이야. 둘은 미스코 파리, 둘 파리. 뭐야? 형이 룰라떼 했다고 한 거예요. 저랑 이승우 형도. 자, 이정현. 아, 이거 세다. 와, 자, 갈게요. 아 이게 그냥 막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이건 실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가거든 뮤직 큐. 동작 찬스 할까? 그래 이건 노래 집중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슬슬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이게 확실히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되다 보다. 아 근데 역시 슬기 목소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두 번째 화사한데. 어때요 떡볶이? 찌기네. 아 찌기네. 와 너무 맛있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팀. 떡볶이 팀. 와 다 가져왔어. 자 우리 초록 팀. 와! 와! 아, 샤브샤브, 샤브샤브. 떡국 아니에요? 아, 샤브샤브, 샤브샤브 냄새가 나요. 떡국인 것 같아요. 국물 드셔보세요, 어떤지. 와, 차돌박이 누굴 괜찮겠지? 아니,
자, 일단 자, 먹어보죠. 자, 먹읍시다. 비주얼은 떡볶 같은데. 네, 먹읍시다, 먹읍시다. 고기를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네. 익혀서 먹으면 고기 어, 괜찮아요. 그. 아. 어머. 진짜 이걸 다 집어넣네요. 야. 와. 야,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아, 맛이 어때요? 너무 양념 맛이. 그죠? 아, 양념 역시 이렇게 양념이랑 먹어봐. 저걸 보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단순히 이것만 있다고 딱 하고 하면은 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맛있진 않은데. 본연의 재료의 맛이 더 나네요, 이게. 진짜. 더 느낄 수가 있는 본연의 맛. 건강해지겠다, 느낌이. 어. 원래 매운 거 못 먹어서 잘. 맛있네, 진짜. 야, 차돌박이가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구나. 아, 맛있네. 저쪽에 맛있어. 고기가 없잖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쪽엔 양념이 없잖아. 와, 신메뉴. 아, 양념 없어,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너무 맛있게 먹지만 먹고 싶잖아, 그거. 아, 맛있어요. 어떤 맛있는데? 맛인지 우리 고객님. 네. 아, 되게 아, 진짜 먹을 만해요. 덜어드릴까요? 맛있어요. 아, 이게 맛있네. 진짜 맛있다. 양념이 배 나와서 차돌이랑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표정 자체가 이미 맛이 없어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정말 맛있어요. 아, 야 좋다. 그 양념을 좀 섞어줄까요, 별로? 한 숟갈만 해가지고 빨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치즈 떡 주세요. 어, 야 치즈 떡? 자 그럼 우리 예리 씨. 네. 예리 애교 네. 한번 볼게요. 애교요? 자, 오빠 이거 뭐 떡볶이 주세요. 시작. 오빠 이거 떡볶이 주세요. 네 거 먹어. 뭐 한 접시 바꾸기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개인기 바꾸고 뭐 이런 거. 저희 애교 애교. 아 우리 이리기가 왕이에요. 어때요? 야. 어머 고마워요. 아주 착해. 야 좋다. 고기 합합하는 진짜 담백하다. 저희 거 맛있어요. 맛있나 보다. 그거 잘 먹네 저쪽도. 맛있어요.